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운드와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운드 같은 경우는 그 우리말의 시옷 소리 내는 방법과 뭐 거의 비슷해서 어려울 게 없는데,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뭐 그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짝을 맞춰놓고 보면 사운드의 유성음 버전인데,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없는데, 이게 이제 그 알파벳 순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맨 끝에 나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? 다 지칠 때쯤 나오는 소리라, 야, 이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. 이렇게 뭐, 하다 보니까 좀, 의외로 좀 소리 하다 보니까 어색해서 어려워지는 뭐 그런 소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,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, 사운드의 유성음 버전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는 뭐 발음 기호상에 이런 기호가 나왔다고 해도 괜히 어색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이 물론 이제 그 우리말의 그 시옷 소리를 내는 그 방법이랑 거의 유사한데, 여기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. 어떤 차이점이냐? 그 우리말에서 시옷을 발음을 할 때 그 시옷 소리들을 보통 보면 이렇게 혀끝 거의 맨 끝 부분을 아랫니 뒤쪽에 대주면서 소리를 내는데,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뒤쪽 맨 끝이 아니라 그 바로 조금 뒷 부분을 그 아랫니 쪽에 이렇게 갖다 그 구부려서 대주는 뭐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 그 입 모양, 이 밖에서 본 입 모양에서도 약간 그 우리말보다는 그 입꼬리를 옆으로 좀 당겨서 그 좀 쉽게 말씀드려서 좀 우리가 귀여운 척할 때 그 하는 것처럼 입 모양을 약간 옆으로 더 벌려주시면 좀 더 영어스러운 소리가 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별로 어렵지 않죠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목젖을 울려주면 즈 사운드가 되고, 그 무성음 목젖을 울리지 않은 상태로 소리를 내시면 스 사운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즈 사운드와 스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